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구역공과 3과 3주차 제1, 1, 2, 3 RUTC 응답 도전인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공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많이 언급한 부분이라 이 RUTC는 렘넌트, 남은 자, 유니티, 모으는 역할, 트레이닝, 그러니까 훈련, 그 다음에 센터, 이게 장소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공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의 기본, 또 먼저 나에 대한 도전, 전도에 대한 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RUTC는 우리 렘넌트들을 또 복음 가진 자들을 모아서 훈련하는 그런 전도 제자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RUTC하고 그 다음에 237 센터 이 부분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물질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면 이 여기 보면 그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영세전이라는 단어하고 영세전이라는 말하고 감추었다는 말은 아주 오래전 그리고 감추었단 말은 이렇게 계시되어 있지 않은 숨겨져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26절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제란 말은 왜 이제 나타났을까? 전에는 내가 어려울 때 전에는 왜 안 나타나고 지금 나타났을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이 준비해 놨다가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이 구원과 이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실현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나란 말은 믿는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처음부터 주어진 축복.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종교는 사실 모든 종교는 주체가 나잖아요. 나 우리 자신이잖아요. 주체가. 그리고 종교는 사실은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그죠? 수행과 또 종교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이게 고행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어떤 선행을 통해서 득도하게 되어지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종교적인 개념도 사실은 초기 불교 우리는 이 기독교는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초기 불교가 있고 중기 불교가 있거든요. 또 불교 속에서도 많이 발전들이 있는데 그래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발전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통 게 무아, 무상,
이 무화란 말은 어떤 면에서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 없다, 허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무상도 마찬가지. 무상이란 말은 본질이라는 자체가 없고 계속 형성되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는 그런 어떤 것을 말하고, 그래서 여기서 무상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면에서는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의미를 말하지 않아요. 무화란 말은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는 어떤 이 법례를 내려놓게 되어지면 진짜 나를 방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하죠. 무상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기서 무상이라는 말 속에서는 윤회란 말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종교라는 것은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물론 본질은 바뀌지 않다 할지라도 그 창시자가 얘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발전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근본 문제에 대한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것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아담 이후로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는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따른 문제, 원죄 문제는 변함이 없는 근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 12가지 문제 중에 이 불신자 상태, 그래서 이 불신자라는 단어도 사실은 그 이방이라는 단어로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이 세상 풍속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불순종이란 말은 이 불신자 불순종의 아들, 이게 말하면 불신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이런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사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한 것처럼 한마디 말하면 이 복음은, 자, 종교는 어떤 수행과 어떤 노력과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인간 스스로 이 근본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오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요한에서 그 4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떠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이 이제 제1, 2, 3 알루티시 응답의 도전 가운데 도전의 기본이 있는데, 도전의 기본 중에 가장 그것이 뭔가면, 우리가 도전하는 기본이 뭐냐면 이미 복음은 완성되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완성되어진 거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다른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할 때 이 조직 신학이 중요하거든요. 성경 신학, 또 이제 성경을 신학적으로 푸는 게 이제 이 성경 신학이거든요. 뭐 구속사라든가. 그런데 특별히 교리로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뭔가면 여러분 신론. 신론이란 말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럼 인간은 뭐냐?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출애굽기에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인간론이 뭡니까?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파스칼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대리자. 하나님 대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래서 어떤 그 파스칼은 인간의 영혼을 소우주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만큼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거죠. 창조.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인간이 심오막적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학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엄청나잖아요. 과학자라는 것이 박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나 정신도란 사람이나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미개하잖아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영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우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동물처럼 발전되지 않은 것이 인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자원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도록. 이 말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도록 지은 거잖아요. 이 복음은 완성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사실은 모든 종교는 행위와 노력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독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인간은 결국 인간은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러잖아요. 23절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고 6장 23절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고 그게 결국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느냐? 기독론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3장 6절 길을 여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어진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다. 이 사실을 정말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하들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 자, 우리가 도전해야 될 기본 미션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 하나님이 유일한 인간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의인은 이 땅에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요, 그 정치에서 말하는 정의는 없습니다. 정의. 올바른 의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이르게 되지 인간에게 있어서는 의로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즘 뭐 정치 이렇게 신문 사설 보게 되면 뭐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뭐 보수든 어떤 사상과 자기의 어떤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없어요. 그런데
기독론이 뭡니까? 유일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래서 그 신학적인 용어는 뭐냐면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대속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성령이라는 부분을 뭐냐면 뭐렇게 표현하냐면 죄를 덮어버렸다, 죄를 풀어버렸다, 그리고 죄를 지워버렸다. 골로새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기독론이고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냐?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론은 뭡니까? 구원론. 구원론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지금 이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잡혔던 지금 현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미래 문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은 토탈입니다. 토탈.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완성이거든. 완성. 이 구원은 우리의 조건과 행위에 따라서 여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어떤 걸 믿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문제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원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 여신 것을 믿으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의 노력과 전혀 관계없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축복이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구원만큼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구원만큼은 우리의 노력이 0.0001%도 없을 정도로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자,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은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이 구원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넉넉히 하늘나라 갈 때가, 이게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전적인 타락이었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승리케 하시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죠. 완성된 거라. 완성. 그러면서 종말론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우리가 도전을 믿음 중에 복음은 완성된 거라는 거예요. 완성. 미완성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 말은 뭐냐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짓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창세기 3장 11절 말씀에 예언하셨다가 마태복음 16장에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완성시키신 것이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이란 말은, 그러면 지금이란 말은 전에는 없다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 아니죠? 2000년 전에도 이게 복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100년 전에도 이거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없다가 지금 오늘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진 축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이 축복이 주어지는 거나, 다른 종교처럼 고행을 좀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해서 뭔가 연륜이 생겨서 뭔가 경지에 올라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복음과 구원은
처음부터 믿을 때 주는 거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종말론이란 말은 결국은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지만 우리에게 과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정 중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반드시 우리는 서밋 가운데 요한계시록처럼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좀 다르게 적용하면 먼저 나에 대한 도전을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준비하신 거고요. 준비.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을 때 나에 대한 도전할 만한 뭐냐면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처음 믿을 때 어떤 신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의 신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자녀의 신분. 뭐 세상적으로도 누구의 자녀에 따라 틀리잖아요. 우리 딸이 그 셋째가 청년부 이렇게 이제 그 부모님은 불신자인데 이 아이에게 이제 정신 문제가 와서 이제 완전히 정신 분열이 와서 심한 경우에 아이를 이렇게 다락방을 이렇게 관악 쪽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갔다 오더니만 아빠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친구 다락방 하는데 이제 부모님 불신자가 듣고 정신 문제가 많은 여자아이인데 마음이 아파요. 왜? 그랬더니 그 집도 굉장히 산꼭대기에 이렇게 지하 방이고 있는데 엄마도 불신자인데 엄마가 걔가 자꾸 정신이 분열되니까 엄마한테도 불구하고 야 너는 존귀한 자녀다. 너는 존귀한 애야. 뭐 그렇게 막 하는 이제 얘가 이 다락방 하면서 내가 그 지역 전사님에게 좀 연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 우리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육신적으로 봐도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애들 앞에서 주먹 싸움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물론 이제 말로 싸운 적은 있겠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러면 어느 가문에 태어난지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신분을 주었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라. 마귀의 종의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 대저 하나님께 나는 남자보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이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이 신분 중에요. 여러분 딱 몇 가지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신분 중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형이 20몇 년 받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 100년, 200년 이렇게 형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예? 뭐 형량을 뭐 6개월, 1년하고 막 20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야, 형량이 엄청나다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몇 절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라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뭐라고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란 말은 대신 어떤 면에서는 사면. 그렇죠. 사면.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22년 형을 받았다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물러나기 전에 사면해 주면요. 일반 사람은 모르겠지만 무기징역 받았다, 사형을 받았다 할지라도 전두환 대통령 마찬가지잖아요. 사형을 받았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사면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양심이 아닌 사람으로 나가 저 정권에 내가 잘못했다 해놓고 사면 받고 나서는요, 전두환 대통령처럼 나는 광주 사태든 뭐든 간에 나는 죄안 지었다 해도 감옥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범죄만큼은.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면해 줬기 때문에, 사형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문에 어떤 저주와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수민산처럼 엄청나게 길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 때는 단번에 영원히 끝난 거거든요. 이건 처음 믿을 때 주어지는 거라. 근데 우리 이걸 못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 이걸 못 깨닫는 거라. 쉽게 얘기하면 당장 저 여러분에게 통장에 10억 들어왔다, 100억 들어왔다, 100조 들어왔다, 실감해요? 만약에 100조 들어왔다, 아니 100조를 실감하겠냐고. 뭐 현금으로 여기다 다 갖다 놓으면은 돈 많구나. 또 어떻게 다시 사용해? 여러분 통장에 만약 100억 들어왔다, 숫자로만 100억이구나, 뭐 1조구나, 100조구나 이렇게 알지. 사용해봐요. 사용해본 들뭐뭐집한 채밖에 더 사용하겠습니까? 그걸 실감하겠냐고요. 근데 그거 사용하면서 알게 되겠죠. 그걸 쓰면서 알게 되겠죠. 실감나겠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했던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하나님 떠난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갖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전가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면해 주시고 덮어버리시고 제해버리고, 그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제해버리셨던 이 완전한 해방이라는 단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신분 중에 거기에다는 가문이 어떻든 뭐 우상이 어떻든 맞긴 맞아요. 그러나 법적인 선언에서는 비교할 게 아니에요. 해방된 거래, 해방된 거. 십자가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부활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냐 이거죠. 마귀의 어떤 송사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가문하고 다른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엄청나게 길다 할지라도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이게 도전해야 돼요. 나에 대한 도전을 해야 돼요. 먼저부터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뭐 고행하면요, 수행하면요, 나이 먹으면요, 그거 주어준다고요? 헌금하면 주어진다고? 아니, 천만의 말씀, 믿을 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완성해 놓고.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큽니다, 여러분. 이 신분,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에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죄와 사단과 저주가 무릎 꿇듯이 천사도 무릎 꿇게 되어지고 사단도 무릎 꿇듯이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 권능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위임. 대리, 대리.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걸 할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도 천사도 불신앙도 재앙도 저주도 무릎 꿇을 수 있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사단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권세를 우리가 뭐라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
신분에 대한 확인, 권세에 대한 확인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을 때는 무한한 창세기 3장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무한한 영적인 축복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권세. 권세는 여러분 늘 유목 설명하시잖아요. 장관이 되면 장관에 대한 그 어떤 권위와 장관에 대한 직위에 대한 것들이 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대령이었던 여단장인데, 저는 기갑부대인데 여단장이었다가 별 하나 딱 다르니까요, 거기에 혜택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부여되는 것들이, 이 권한, 이 권능,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고,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골로새 1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기에 표현되는 것이, 권세에 표현되는 것이 이거예요. 뭐냐, 우리의 배경, 우리의 하늘 보좌의 축복,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배경, 그게 여러분 시편 103편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하늘의 정권을 세우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천군 선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처럼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그 22절부터 28절까지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로마서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아,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쉽게 사람으로 말하면 네가 십자가 지고 또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본인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부활했는데 수고했다.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 때 최종, 물론 사단이 꺾였지만 마지막 때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달하면, 그 어떤 성경에는 보면 그 왕이 앉아 있는 침, 왕이 앉아 있는 발등상, 발등상이라는 말이죠. 발등상. 발등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왕이 이제 의자에 앉으면 이게 의자하고 밑에 거리가 있으면 좀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발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 근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말하면 이제 그 강대상에 보면 강대상 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키 큰 분들은 다르지만 키 작으면 이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받침대를 놓잖아요. 발등상이라는 말은 임금이 앉아 있는 발을 위에 올려놓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수고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림하는 날, 그리고 사단이 완전히 지옥에 가는, 그리고 여기 무릎 꿇는 그날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이제 이 성령을 통해서 이미 패했지만은 완전히 승복되는 날은 지옥에 가는 날이거든요. 그때까지 앉아있어라.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단이 이미 패했는데 활동하도록 가만히 계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이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결박당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히 임하도록, 이번 주 말씀처럼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더 변하여 변하고 변 더 퍼지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결국 우리를 증인되도록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알아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신분과 권세와 배경과 하늘 보좌의 축복, 그리고 이미 여러분 믿을 때 이 주어진 축복을 안다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도전의 기본이신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을 완성을 해놓고, 그죠? 미결상이 아니라 완성을 해놓고 이제 나타나신 영세전에 감춰놓다가 이제 나타나셨다는 말은 지금 믿는 순간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미 주어졌고 이미 완성되어졌는데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직 남은 것이 있잖아요. 이 남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누리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 증인.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체질이 있다는 거지. 체질. 더 나아가서는 아까 얘기했죠. 이미 끝났지만 사단과 이 세상은 아직도 환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 하면 되냐? 속지만 않고. 자, 보세요. 이미 끝났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육신을 가진 자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뭐예요? 전에는 사람인 사람인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상실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와 보좌의 축복을 주신 거라고. 이것을 사용하도록.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옛 체질이 있고 가문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문과 환경에 따라 다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들 메시지 다 듣거든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니거든. 저는 저 나름대로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수민산에 엄청난다 할지라도 형량을 많이 받았, 200년, 100년 받았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사면하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잖아. 그 형량에 대해서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환경에 대한 것은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체질에 대한 건 남아있거든. 영적인 걸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훈련받는 게 그거거든요. 세 번째가 오직이라는 것과 이 집중 속에서, 오직과 집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것들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삶 오늘. 이미 여러분 하고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강단의 말씀과 본부의 흐름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80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 이 부분들은 1월 24일 날, 이번 주 주일이죠. 주일날 저는 이제 이렇게 그 강의했던 거 나가갈 것이고, 혹시 다른 교구에서 지난 이제 그거 주일이 지나고 나서 목요일날 이것이 오픈되면 그때 메시지 보시면 됩니다. 그때 내가 쭉 강단 말씀을 좀 적용해서 한 거니까. 자, 그렇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완성되어진 이 하나님이 이 영세전에 이 감춰놓고, 그죠? 감춰놓고 이제 나타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또 환경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걸 다른 표현을 썼어요. 로마서를 보니까 이거를 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내 것으로 이제 체험한 거죠. 체험. 체험이 체험.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16장 20절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한다. 경고. 이 복음으로 경고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체험을 다 못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100조를 주고 만약에 1조를 준다 한들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하? 이 돈이 엄청나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용함을 아는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이 복음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면 안 될 게 없잖아요, 사실 그죠? 창조의 영이시니까 정신병이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도 그걸 떠나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까지 해결했으니까 처음까지 준비해 놓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정신 문제, 마음의 육신의 문제는 바람 훅 한번 부르면 끝날 걸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안 될 게 없겠죠. 우리는 체험을 다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이 진짜 복음을 누릴 때 재앙과 저주가 이미 우리는 끝났기 때문에 그 체질이 다 할지라도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재앙과 저주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우리를 묶을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어떤 평안,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없어지는 평안, 뭔가 확신, 누림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단칸방이든, 그게 가난하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영혼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그 폭력적이고 싸움, 그 환경 속에 마귀가 주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직 남은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누려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체질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잘하고 계신데 오직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자의 시간에 지금 잘하고 계신데 더 깊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죠. 나의 복음을 할 때는 알죠? 이 신부가 권세가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복음으로 경고케 하겠다는 거죠. 이 말은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서밋. 우리에게 주신 서밋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금만 아직 남은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만 더 집중하고 더 24시하게 되어지고 조금만 더 강렬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면 반드시 여기는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썸이라는 말은 어느 단계를 말하잖아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한다 그러잖아요. 경고케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느 선에 올려지는 그 위, 그 어떤 응답의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요, 나중에 여러분은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전도 안 하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세요, 전도에 대한 도전을 시작해라. 이거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기도할 때 더 이렇게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올 한 해는 더 기대되는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역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이제 여기 메시지 하기 전에 조금 간증자를 세울 텐데 지역을 놓고 구역을 놓고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이렇게 그 사역자로서 또 사역에 대한 또 구체적인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신방 이렇게 갔다 왔는데 남편 되는 우리 사역자로 임명된 분께 그 신방 갔었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 이제 집에 와서 이름 적어놓고 또 그 조장 되시는 분도 이렇게 적어놓고 불신자들이거든요. 미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꺾이도록, 마음이 열리도록,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내 나름 이 전반기 때는 이 남자분들을 좀 더 이렇게 더 특별히 이렇게 불신자들 아니면 또 이게 종교 생활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그런 분들을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놓고도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역자로서
또 조장으로서 여러분들 성도로서 처음부터 주어진 축복을 누리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남은 것을 더 누린다면 여러분 치유와 회복과 증인과 서밋에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준비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영세 전부터 출애굽기 3장 18절을 준비하셔서 재앙으로부터 진노로부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로 인해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패할 수밖에 없는데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자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홀로 있을 때 이미 주어진 것, 앞으로 누려야 될 것,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강단을 통해서 정시로 무시로 집중하다 치유받고 또 행복을 누리고 믿음 안에 쓰고 흑암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증인되어 줄 수 있도록, 경고케 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